우리가 카라반 스토어내는 맨 처음에 무슨 일을 왔었더라? 아, 맞아! 나이다의 의식이 도토레한테 묶였을 때 사막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라는 암시를 남겼었지? 그 후로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어. 나이다가 통치한 뒤부터 수메르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나이다한테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게 계속 이렇게 평화로웠으면 좋겠네. 응, 하긴 우린 항상 사건의 중심에 있었으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 근데 말이지, 네 체질이 그냥 그런 거 아닐까? 네가 문제를 몰고 다니는 거 아니야? 뭐? 널 만나기 전엔 이렇지 않았거든? 문제라고 해봤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상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게 다라고. 그렇게 바다에 빠졌다가 네가 낚아 올려줬고. 어쨌든 나이다를 위해서라도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야 하지 않을까? 여행자 페이몬, 이런 곳에서 다 만나네. 여전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구나. 어? 데이야! 여기저기 돌아다닌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빴던 거지. 여행하고는 딱히 관계없는 일도 많았지만. 아무튼 넌 여기 어쩐 일이야? 사막에서 단골 손님이 의뢰한 임무가 막 끝나서 말이야. 그냥 평범한 호송 임무였는데 마침 보고하러 가던 길이었지. 그러다 멀리서 너희들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보이더라고? 무슨 얘기 중이었어? 뭐? 그럼... 솔직히 좀 놀랐어. 뭐, 하긴 여행자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앞으로는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것도 어렵겠지? 갑자기 우울해지네. 아니면 내가 용병 형제 몇 명 더 데려와서 호송해줄까? 고맙지만 마음만 받을게, 데이야. 이 정도로 아쉬워할 줄은 몰랐네. 걱정 마. 기회가 되면 또 놀러 올 테니까. 알겠어. 폰타인으로 가려면 사막을 가로지른 다음 수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 너희라면 딱히 문제는 없을 거야. 그래서 언제 떠날 생각인데? 잠깐만! 수메르에서 아직 못 먹어본 음식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전에 만들어둔 리스트가 어딨더라. 그렇구나. 괜히 송별회 같은 건 하지 않을게. 그럼 더 슬플 것 같아. 생각해보니 너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수메르는 없었을 거야. 역시 영웅은 조용히 퇴장하는 쪽을 좋아하나 보네. 근데 우리 나이다한테 인사 안 하고 가도 괜찮을까? 아, 그렇네. 그럼 괜히 현실에서 귀찮게 하지 말자. 그럼 잘 가, 여행자랑 페이몬. 나중에 고용주로든 친구로든 언제든지 찾아와줘. 그럼 나중에 보자, 데이야. 잘 있어, 수메르. 사막을 넘고 물을 건너서 드디어 도착했네. 여기가 바로 폰타인의 항구겠지? 폰타인은 뭔가 선진적인 느낌이네. 산업이 엄청 발달해 있고 별의별 신기한 기계들이 잔뜩 있다고 들었는데. 단순히 관광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목표를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은 어때? 그래, 전에 나이다도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려줬으니까 지금으로서는 7명의 집정관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보원일 거야. 응, 어쨌든 최대한 많이 알아내는 게 좋겠지? 물의 신이 과연 우리랑 잘 맞을까? 나이다는 개성 있는 녀석이라고만 했던 것 같은데. 한 나라의 신을 이해하려면 그 나라 사람들부터 알아야겠지? 저쪽에 누가 대화 중인 것 같은데 가서 슬쩍 들어볼까? 그 친구가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다니,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러게.
설마 그런 식으로 막을 내릴 줄이야.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발버둥 칠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반전은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알고 나니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 저기 혹시 무슨 용건이라도 있어? 계속 옆에서 말없이 서 있길래. 아, 우린 방금 폰테인에 도착한 여행자야. 뭘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연극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 중인 것 같아서 끼어들 수가 없었어. 연극? 아, 아니야. 우린 며칠 전에 심판이 이루어졌던 실제 사건을 이야기하던 중이었어. 실제 사건이었다고? 그치만 방금은 연극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설화는 종종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니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누군가가 일부러 연기하는 걸지도 모르고. 이야기의 진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관건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재미있느냐는 거지. 아, 외지에서 온 여행자라면 모를 수도 있겠네. 폰타의 심판청은 에피클레스 오페라 하우스, 줄여서 오페라 하우스라고 불려. 그런 건 좀 더 진지하게 다뤄야 하는 거 아니야? 폰테인의 방식에 대해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죄인을 심판한다는 건 보통 심각한 일이잖아. 괜찮아. 외부인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린 그저 사건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이야기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것뿐이야. 그리고 심판의 엄숙함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 공명정대한 최고 심판관 느비에트 씨가 계시니까. 거기에 신께서 창조하신 심판장치, 계시의 판결 추기장치까지 존재하는 이상 폰타인에서 잘못된 판결은 없다고 봐도 무방해. 심판장치라니! 일종의 기계인 걸까? 너무 궁금해! 기회가 되면 꼭 보러 가자! 참! 원래 용건을 깜빡할 뻔했네. 혹시 물의신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아, 그야 간단하지. 오페라 하우스로 가봐. 물의 신 프리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거든. 그분의 제일 큰 취미가 그거라서. 내가 볼 땐 프리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려울 거야. 한참 전에 미리 예약해야 하고 그분의 스케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거든. 공무 때문에 바쁜 거야? 하지만 하루 종일 오페라 하우스에만 있는다고 했잖아. 아니, 프리나님은 정무에는 관심이 없으셔. 약속을 잡기 어려운 건 그분이 인기가 많아서일 뿐이지. 맞아. 그야 우리의 신이니까. 가끔 말과 행동이 과장스러울 때가 있긴 하지만 꽤 호감이 가는 분이거든. 자기네 신을 호감이 간다고 표현하는 건 또 처음이네. 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물의 신은 폰타인에서 슈퍼스타 같은 존재라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아니면 마스코트라고나 할까? 잠깐,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신이신데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야? 그렇네. 외부인들 앞에서는 좀 자제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잡혀가서 느비에트님과 대면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농담은 하지 마. 물론 많은 법률이 있지만 물의 신님에게 무례한 말 좀 했다고 체포되진 않는다고. 어쨌든 알려줘서 고마워. 적어도 오페라 하우스로 가면 물의 신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알게 됐으니까. 하지만 예약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는 모르니까 일단 도시나 둘러볼까 나? 응? 거기서 뭘 보고 있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건가? 설마 바다로 뛰어들려는 건 아니겠지? 가서 말이라도 걸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다음 심판 티켓을 예매해둘까? 어떤 사건인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 저기, 안녕? 너 괜찮은 거지? 어? 난 괜찮아. 고마워. 그럼 다행인데.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서. 어떤 일들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지. 그냥 어렸을 적에 오빠랑 같이 놀던 곳이 문득 그리워져서 바로 저 언덕에 있거든. 하지만 네가 가리키고 있는 곳은 바다인데. 잠깐만, 설마 어렸을 때 오빠랑 바닷속에
타임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담수로 이루어진 내륙 호수일 뿐이야. 그 언덕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지금은 물속에 잠겨버렸어. 오빠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모래와 흙이 잔뜩 날렸고 공기에서는 햇빛과 바닷바람 냄새가 났었지. 바다는 조금씩 우리의 기억을 삼키고 있어.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차례가 오겠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처음 보는 얼굴이네. 리넷의 새 친구인가? 응? 너는? 동생을 돌봐줘서 고마워. 동생은 어렸을 때 추억을 떠올리러 자주 이곳에 오거든. 너무 걱정 마. 아, 소개를 안 했네. 난 린이야. 이쪽은 내 동생 리넷이고. 보아하니 외지에서 온 여행자인 것 같네. 안녕, 난 페이몬이고 이쪽은 여행자야. 조금 전에 폰타인에 도착했어. 방금 전까지 네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잘 못했지만. 그랬구나. 리넷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니 드문일이네. 말수가 적어서 거의 나 혼자만 이야기하거든. 아, 그래? 우리랑 비슷하네. 우리도 거의 나만 말을 하거든. 그런 거였어? 나도 가끔은 오빠가 너무 말이 많다고 생각해. 아, 우리 둘은 정말 똑같은 것 같네, 페이몬. 에헤헤. 그나저나 방금 리넷이 바다는 조금씩 우리의 기억을 삼키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 차례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아, 그거? 오래전부터 폰타인에서 떠돌던 예언이야. 아니지. 예언은 종잡을 수 없는 모호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순 없겠네. 지금 폰타인에서는 확실히 뭔가가 일어나고 있거든. 그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하려나? 아, 일단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리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안 나눴지? 응? 아까 전에 자기소개는 인사로 안 치는 거야? 안녕, 여행자. 그리고 페이몬도 안녕? 이봐, 왜 나랑은 악수 안 하는 거야? 너 지금 나만 차별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폰타인에서 친구를 사귈 때 지켜야 할 일종의 에티켓이라고 생각해도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 그렇구나. 뭐 현지 친구를 사귀는 건 좋은 일이니까. 그건 그렇고 우린 무례신을 만나러 오페라 하우스로 가던 중이었는데 길 안내 좀 해줄 수 있을까? 아, 프리나님을 만나려는 거구나. 좋아, 마침 나도 거기 들리려던 참이었거든. 다만 그 전에 마무리할 일이 좀 있는데 잠깐 따라와 줄래? 프리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었지? 근데 본인이 먼저 찾아오신 것 같네? 잔을 든 자와 빈손인 자 모두 축배를 들렴. 잔이 없다면 손만 들어올려도 좋아. 보다시피 낯선 여행자가 나의 땅에 왔네. 자,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온 여행자와 그 동료를 위해 건배하자.
남긴 혼란에 대해 익히 들었지만 그럼에도 난 너희를 환영해. 아니, 심지어 직접 맞이하러 왔지. 두려워하는 건 소인배나 할지. 고귀한 신으로서 난 그런 무의미한 신중함에 사로잡히지 않아. 걱정 마. 너의 신실함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든. 날 아련하려한 건 나의 위엄과 권능을 직접 목도하기 위해서겠지? 현명한 처사야. 총명한 자들은 언제나 올바른 깃발 아래 모여드는 법이니까. 물의 나라에 온 걸 환영한다. 나 포칼로스가 너희 여정의 가치와 의미를 인정해줄 테니 마음껏 기뻐하렴. 그러게, 나도 아직 어안이 벙벙해. 폰테인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게다가 우레신의 등장신도 뭐랄까 좀 과하다고 할까나. 저기, 우레신님, 우리가 오는 건 어떻게 안 거야? 아, 그래. 너희 외부인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네. 하지만 잊지 마. 신 또한 평범함과 우수함으로 나뉜다는 걸. 뭐, 그런 너희가 내 능력에 놀라는 건 당연한 일이야. 되짚어보렴. 과연 너희가 신과 소통할 성품과 예절을 갖췄는지 말이야. 내가 너희의 정보를 얻는 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되는 쉬운 일이란다. 우와, 엄청 거만해. 어? 왜 그런 눈으로 날 보는 거지? 이 정도면 환영식으로는 충분하잖아. 뭔가 더 말해줘야 하는 거야? 혹시 우리가 먼저 화제를 꺼내기를 기다리는 건가? 우와, 여기서 프리나님을 뵙게 되다니 정말 흔치 않은 기회야. 어라, 설마 저 두 사람이 그 유명한 이국의 금발 여행자인가? 아까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네. 뭐야 뭐야? 프리나님이 오셨다고? 재밌는 구경거리를 볼 수 있는 건가? 물론이지. 그 유명한 이국의 금발 여행자잖아. 프리나님이 오신 건 분명 그와 멋진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겠지. 오, 기대되는데. 역시 프리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니까. 다들 조급할 거 없다. 나를 믿는 백성들은 언제나 관중처럼 환호를 내주르지. 오, 정말 우렁채구나. 뭐, 이 정도 소라는 눈 감아주도록 할까? 일종의 포상이라 여기려무나.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난 이국의 여행자와 장대한 대결을 펼치기로 했단다. 뭐야! 느닷없이 싸우겠다고? 전개가 너무 빠른데. 어? 설마 두렵지 않은 거니? 이건 무려 신과의 대결이라고. 무슨 생각이지 여행자? 사람들 앞에서 신께 무례를 범할 셈인가? 괜찮아, 클로린드. 감히 신에게 칼을 겨누는 자는 많지 않지. 그는 진정한 투사야. 오히려 그 용기를 칭찬해주고 싶은걸.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 큰 자극을 갈망하지. 단순한 무력 대결로는 굶주린 영혼을 채워줄 수 없어. 그것도 맞아. 단순한 싸움은 그다지 재미가 없으니. 에리니에스 섬엔 늘 명예를 지키겠다고 결투를 하려는 범죄자들이 즐비하니까 무력 대결은 솔직히 좀 질렸어. 봤지? 자, 그럼 정의의 신으로서 나는 이국의 여행자와 법정에서 대결을 벌이도록 하겠다. 오, 바로 그겁니다. 이제야 볼만해지겠네. 맞아. 우리 폰타인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이용하지 않는 건 그야말로 낭비지. 왜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는 거야? 오페라 하우스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건가? 그리고 법정에서 벌이는 대결이라니. 정확히 뭘 할 생각인데? 우리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거야? 너희를 심판할 이유는 물론 있어. 게다가 너무나 명백하지. 폰타인 범
법률에 의하면 매월 초3일에는 폰타인 시내에서 비행물체를 날릴 수 없거든. 그리고 너희는 이미 이 조항을 위반했지. 아, 그런 법이 있긴 했지. 역시 프리나님이야. 폰타인의 법률을 전부 꿰고 계시다니. 어디가 명백하다는 거야? 무슨 그런 법이 다 있어? 잠깐, 설마 내가 비행물체라는 거야? 그래, 맞아. 이의가 없다면 물의 신의 이름으로 너희를 체포하도록 할게. 프리나님, 분위기를 깨서 죄송하지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페이몬은 비행물체로 정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 한번 잘했어, 리니. 드디어 정상적인 사람이 나타났네. 내가 어딜 봐서 비행물체라는 거야? 오, 대마술사 리니. 내 친애하는 백성이여. 내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유노한다만 저게 비행물체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셈이지? 분위기를 깬 이상 마술사로서 수습할 책임을 져야겠군요. 마침 관객도 많으니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으악! 내 등 뒤에! 리니가 언제 이런 걸... 네, 보시다시피 페이몬은 풍선 같은 걸로 정의해야 합니다. 이 실은 줄곧 존재했지만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그건 마술이 아니라 말장난 아니야? 난 재밌는데? 브라보! 뭐라고 정의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프리나님의 계획이... 난 이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참 좋다니까. 네가 있어서 오늘의 공연이 완성될 수 있었어. 공연이라고? 지금 이게 다 공연이었다고? 이렇게 된 이상 심판권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지. 정의의 신이 무고한 자에게 누명을 씌울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유만 있다면야 이국의 여행자는 물론이고 난 이국의 신조차도 심판할 수 있어. 좋아, 리니, 리네.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될 공연이 정말 기대되는구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 그럼 또 보자. 그냥 이렇게 가버리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신이야. 결국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얘기하자. 방금은 분위기가 좀... 별거 아니야. 마침 그런 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서 준비를 좀 해뒀는데 이렇게 써먹힐 줄은 몰랐네. 어쨌든 이제 프리나님이 어떤 신인지 알겠지? 가끔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름 합리적인 분이야. 그건 그렇고, 리니 너 마술사였어? 게다가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한다고? 그저 약간의 재주로 먹고 사는 것뿐이야. 리넷은 내 마술 조수고. 우리도 폰타인 최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근데 오페라하우스는 폰타인의 심판청이라고 하지 않았어? 공개 심판이 필요한 사안이 없을 땐 각종 공연이 열리기도 해. 폰타인에서는 이미 심판과 공인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태라. 말이 나와서 말인데 마침 좋은 기회이니 두 사람을 공인에 초대해도 될까? 오빠는 관객 중에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타오르는 타입이거든. 히히, 우리야 좋지. 어차피 당분간은 할 일도 없으니까. 게다가 원래도 오페라하우스로 갈 생각이었고. 잘 됐네. 그럼 당분간 같이 움직일까? 내가 길을 안내해줄게. 다만 지금은 할 일이 조금 있어서. 정말? 그럼 사용하지 않을게. 이건 마술 주머니라는 마술 도구인데 이걸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래?
마술 도구를 줘서 뭐하게? 그건... 아까 예언에 대해 물어봤었지? 일단 그것부터 설명해줄게. 언제부터인가 폰타인에서 이런 예언이 떠돌기 시작했어. 폰타인 사람은 모두 죄를 안고 태어난다. 정의의 나라인 폰타인이 아무리 심판해도 없앨 수 없는 죄를. 언젠가 폰타인의 수면이 상승해 죄를 짊어진 자들은 모두 서서히 수면 아래 잠길 것이다. 결국 모든 이는 바다의 용이 될 것이며 오직 물의 신만이 신좌에 남아 눈물을 흘리리라. 그때 비로소 폰타인 사람의 죄도 씻겨나가게 될 것이다. 정말 비관적인 예언이네. 왜 폰타인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지? 정확히 무슨 뜻일까? 이런저런 추측은 많아. 누군가는 폰타인 사람들의 조상이 바다의 힘을 훔쳐서 바다가 분노했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폰타인 사람들이 최초의 물의 신의 충고를 따르지 않아서 셀레스티아의 신을 화나게 했다고 하기도 해. 하지만 폰타인에서는 모든 일에 증거가 필요하지. 이런 주장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순한 추측으로만 생각했어. 폰타인 사람들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그런 예언은 무시해버리면 되지 않아? 굳이 전전긍긍할 필요 없잖아. 처음에는 다들 그랬지.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폰타인의 해수면이 정말로 상승하기 시작했어. 많은 곳이 이미 해저지대가 되었어. 여전히 자연현상으로만 치부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와 우리 가족은 폰타인 사람들이 그 가능성을 무시한 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최소한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빨리 이사를 가길 바랬어. 그래서 그들에게 마술주머니를 나눠주기 시작했지. 마술주머니는 마술도구라 수납 용량이 커서 이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 그렇구나. 미리 대비하기 위한 거였네. 아마 절대적인 힘만이 재앙에 맞설 수 있으려나? 누가 알겠어. 우린 이렇게나 작은 존재인데. 자, 도와주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마술 주머니를 나눠줘. 뭐라 하든 그냥 억지로 쥐어주면 돼. 네가 그 유명한 금발의 여행자였구나. 전에는 미처 못 알아봤네. 이거 실례. 마술 주머니라 준비성이 철저한데? 그래,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단 낫지. 그럼 잘 받을게. 대신 대마술사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이사를 간다면 어디가 좋을까? 스네즈나요? 리월? 이건 너희도 그 예언을 믿는 건가? 도로 가져가. 난 필요 없으니까. 왜? 넌 예언을 안 믿는 쪽이야? 아니, 예언은 믿어. 다만 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믿어서 말이지. 사람들은 원래 바다에서 살았다고 해. 바다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나. 후에 사람들은 육지에서 살기를 원했고 바다를 체내에 담을 수 있는 혈관이 생겨난 덕에 땅 위를 걸을 수 있게 됐다더군. 그러니까 바닷물이 차올라서 모두 물속에 잠기게 되더라도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잖아. 그런 이야기도 있었구나. 하지만 물에 잠기면 사람은 죽는다고. 그냥 가져가는 게 어때? 알았어. 그럼 바다 갈게. 다만 바다에 용해 될 거라는 게 무조건 죽는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 어때? 내가 말해준 이야기 꽤 재미있지 않았어? 어? 아, 이건 필요 없어. 그 예언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두 물속에 잠기려면 아직 멀었을 거야. 사람은 현재가 중요하다고. 먼 미래의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그래도 받아둬. 혹시 모르잖아? 알았어. 그럼 고맙게 받을게. 다만 이사를 간다는 건 지금의 생활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좀 꺼려지네. 지금의 일상이 사라진다니. 난 아직도 그게 어떨지 상상도 안 돼. 어? 벌써 다 나눠줬어? 어때? 다들 저마다의 생각이 있지? 하지만 정말로 재앙이 일어난다면 아마 다들 생각을 바꿀 거야. 그러니 대비를 해두는 게 옳겠지. 또 해야 할 일 있어? 하나 더 있어. 마술 주머니는 폰타인성의 공방 사장님에게 제작을 맡기고 있는데 기왕 나온 김에 재료를 좀 더 챙겨가고 싶어. 재료 수집 말이지? 어떤 재료인지만 알려줘. 일손이 많으면 더 빨리 끝날 테니까.
너희들이 도와주면 더할 나위 없지. 바다 이슬 꽃이라는 재료인데 항구 동쪽 해변에서 자주 봤던 것 같아. 바다 이슬 꽃을 채집하려면 먼저 물원소의 힘을 사용해야 할 것 같네. 역시 전문가라 빠르네. 나도 방금 몇 송이 모았어. 그리고 리네, 다음에는 너도 좀 움직이라고. 어쩔 수 없어. 오늘은 에너지 절약 모드니까. 안 그럼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할 때 기운 못 차릴지도 몰라. 아, 공연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잖아. 어쨌든 다 끝났으니 이제 폰타인성으로 돌아갈까? 오페라 하우스에 가기 전에 폰타인성부터 가는 거야? 폰타인의 대도시라? 제대로 구경해야지. 잠깐! 쉿! 저기 저 사람 보여? 저쪽에 여자 말이야. 응? 저 사람이 왜? 난 특별한 건 모르겠는데. 소매치기가 분명해. 마술사와 소매치기는 공통점이 있어. 바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손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지. 저 사람의 몸짓을 잘 봐. 정말이네! 쉿! 조용히 해. 붙잡을 방법을 생각해봐야겠어. 주변을 경계하는 것 같으니까 흩어져서 움직이자. 너희는 저쪽에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서 대기하고 있어. 만약 도망간다면 그쪽으로 갈 테니까. 좋았어. 그럼 움직이자. 리니가 말한 곳이 여기인 것 같아. 우와, 봐! 저 사람 아니야? 망했다! 우리를 눈치챘나?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어! 어떡하지? 쫓아가야 하나? 맞아. 우리를 유인하려는 걸지도 모르니까. 아무런 움직임도 안 느껴지네. 리니가 소매치기를 잡았으려나? 그래, 가자! 잃어버린 물건은 더 없나요? 아니, 없어. 다 너희 덕분이야. 아, 난 전혀 눈치를 못 챘거든. 그럼 먼저 가볼게. 정말 고마웠어. 어? 소매치기 당한 물건을 돌려준 거야? 응. 소매치기는 놓쳐버렸지만 말이야. 내 시선을 끌기 위해 훔친 물건을 떨어뜨리고는 아차하는 사이에 사라져버렸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기는 했는데 오빠가 발목을 삐끗하는 바람에 나도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 뭐? 다친 거야, 리니? 아니야, 아니야. 살짝 접질린 것뿐이야. 이제 괜찮아. 오빠도 마냥 호인처럼 굴지만 말고 좀 더 조심해. 공연에 영향이 갈지도 모르니까. 알겠어. 미안해, 리네. 아, 그 소매치기 실력 하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 내 예상 밖이었어. 그래도 도난당한 물건은 되찾았으니 완전한 실패라고는 할 수 없지. 굉장한 소매치기였나 보네. 그래도 리니의 친절함이 헛되진 않았으니 결과적으론 나쁘지 않으려나. 해프닝은 일단락 됐으니 폰타인성으로 돌아가 볼까? 이걸 타고 폰타인성에 가는 거야? 엄청 선진적인 교통수단이네. 폰타인 사람들은 물을 잘 활용하는구나. 응, 이건 레일보트라고 하는데 폰타인의 주요 지점들을 연결해줘. 편리하기는 하지만 오래 타고 있으면 좀 지루해. 보이는 풍경이 늘 똑같거든. 그래서 너희 같은 친구들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오빠의 말은 대화 상대가 나 하나만으론 부족하다는 뜻이야? 아,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왜 넌 평소에 말이 적은 편이니까. 게다가 너랑 다니면 여행이라기보다는 집에 있는 느낌이랄까? 알겠어. 오빠들은 항상 여동생한테 쩔쩔매네. 시간이 다 됐으니 얼른 타자.
정말 몰랐어. 이건 내 인생에서 특종감이나 다름없다고. 폰타이네는 어쩐 일이야? 두 사람이 온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여기서 다 만나네. 우린 항상 여기저기 쏘다니니까 우리가 폰타인에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 것도 당연하긴 하지. 모래신이 어떻게 안 건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참! 이쪽은 방금 만난 친구들이야. 굳이 소개해줄 필요 없겠는걸? 그 유명한 마술사 리니와 그의 여동생이자 조수인 리넬씨니까. 이 두 사람도 못 알아보면 기자일 때려치워야지. 만나서 반가워. 난 스팀버드사의 기자 샤를로트야. 스팀버드사의 기자였구나. 이전에 공연 홍보를 위해 그쪽 신문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지. 만나서 반가워. 오, 다 아는 사이라니까 갑자기 폰타인이라는 나라가 낯설지 않게 느껴져. 아, 그나저나 샤를로트는 요즘 어떻게 지내? 뭔가 특종거리라도 찾았어? 그냥 저냥이야. 딱히 기사거리가 없을 땐 최근 오페라 하우스에서 진행된 심판을 취재하기도 하고, 똑같은 사건이라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도하면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사기꾼이 어떻게 순진한 소녀들을 속여 넘겼는지라든가, 경제사범이 빵 한 조각으로 닷새를 버틴 일이라든가. 아, 맞아. 역시 넌 이해하는구나. 내가 추구하는 건 독점적이면서도 강렬한 뉴스거든. 요즘 쓰는 원고는 그야말로 내 재능의 낭비라니까. 아참, 사실 지금 내가 어떤 사건을 추적하는 중인데, 아니다, 일련의 사건이라고 해야 하려나? 혹시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을 말하는 거야? 맞아, 폰타인에서 가장 미스터리하면서도 화제성 있는 사건이지. 만약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이 해결됐을 때 가장 먼저 기사를 작성해서 스팀버디 일면을 차지한다면 내 동료들은 모두 부러움의 눈물을 흘리겠지? 그 순간을 위해 상당한 자료를 모아둔 상태야. 이제 진실만 밝혀지면 돼.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이라니, 대체 무슨 사건인데 아직도 범인을 찾지 못한 거야? 응, 첫 번째 소녀의 실종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그때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소녀들이 사라졌어. 피해자는 모두 비슷한 연령대였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가장 무서운 점은 지금까지 실종됐던 소녀를 단 한 명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야. 그 기간 동안 용의자로 체포된 사람은 여럿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은 다시 발생했어. 응, 가능성은 있지. 하지만 난 어떤 사건이든 명확한 진상이 있다고 믿어. 그리고 그 진상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거야. 나도 그렇게 믿어. 최소한 실종된 소녀들의 가족에게 진실은 알려야지. 상상해봤는데 리넷이 실종된다면 동생을 되찾고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치렀을 거야. 그런 상상은 하지 말아주면 좋겠어. 오라! 다 와가는 건가? 어? 저기 좀 봐! 일상에 이런 작은 놀라움도 있어야 사는 맛이 나지. 우리도 즐거웠어. 얘기하다 보니 금세 여기 도착해버렸네. 아, 난 다음 인터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은 여기서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응,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 샤를로트. 바이바이. 언제 시간 되면 스팀버드사로 놀러와. 기자 일도 참 힘들어 보이네. 이제 우린 어디부터 갈 거야? 괜찮다면 일단 우리 집에 들르지 않을래? 아까 수집한 재료도 가져다 둬야 하고. 당연히 괜찮지. 그럼 너희 집으로 가자.
어차피 폰타인성은 너무 넓어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도 모르겠으니까. 여기가 우리의 임시 거처야. 어? 프렘이네! 집에 있었구나! 다들 어디 갔어? 소개해줄 친구가 있는데. 니니, 니넷. 다들 나간 지 얼마 안 됐어. 곧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다들 바쁘구나. 어쩔 수 없지. 아, 이쪽은 내 동생인 프레미네야. 아주 뛰어난 잠수부지. 안녕. 안녕? 난 페이몬이고 이쪽은 여행자야. 동생이 훌륭한 잠수부여서 되게 자랑스럽겠다. 저기, 리니, 잠깐만 와봐. 응? 왜 그래? 할 말이라도 있어? 그렇구나. 알겠어. 무슨 일 있어? 별거 아니야. 그냥 집안일. 미안 미안. 참, 프레미네, 여행자랑 같이 마술주머니 재료를 모아왔는데 너는 어떻게 됐어? 나도 물속에서 꽤 많이 모아왔어. 마침 주려던 참이야. 역시 넌 물속에서 훨씬 빠르다니까. 그럼 이제 공방으로 가져가자. 비가 오는 것 같네. 정말이네. 방금 전까지 화창했는데 폰타인은 날씨가 참 이상하네. 오페라 하우스에서 심판이 있는 날에는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곤 해. 괜찮아, 곧 멈출 테니까. 왜 그래, 프레미네? 난 다른 전설을 더 믿는 쪽이거든. 옛날엔 폰타인에 물의 용왕이 있었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물의 용왕이 울면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해. 어렸을 때 비가 와서 못 놀고 있으면 어머니가 그러셨어. 비를 그치게 하고 싶으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라고. 물의 용아, 물의 용아, 울지 마. 원소의 용이면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긴 하지. 그럼 페이몬도 해볼래. 물의 용아, 물의 용아, 울지 마. 딱히 효과는 없는 것 같네. 전설은 결국 전설일 뿐이니까. 오빠, 난 마술사가 낭만을 잘 알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해. 미안 미안. 어쩌면 우리가 물의 용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닐까? 낯선 사람의 위로를 받아봤자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비가 오래 내릴 줄이야. 이런, 시간이 늦어버렸네. 아직도 볼 일이 남았어? 오페라하우스 공연도 준비해야 해서 오늘 마지막 레일보트를 타야 하거든. 너희는 공연 당일에 레일보트를 타고 에리니에스 섬으로 와. 오페라하우스가 거기에 있거든. 리넷한테 오페라하우스 앞 분수광장으로 가 있으라고 할게. 저기, 지금 가는 거야? 왜 그래, 프레미네?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 아, 마술주머니 재료를 가져다 주기 부끄러워서 그러는구나. 여행자, 미안하지만 혹시 이 재료를 보몬트 공방 사장님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프레미네는 좀 내성적인데 사장님이 수다스러운 편이라 프레미네가 예전부터 무서워했거든. 알겠어. 우리가 다녀올 테니까 걱정 마. 미안해. 내가 이런 거에 서툴러서. 나중에 꼭 보답할게. 헤이, 보답은 무슨. 어려운 일도 아닌걸. 고마워. 난 그 사장님은
정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기 누구 없어? 어머나, 새로운 얼굴이네. 뭔가 사거나 만들려고? 아니면 나랑 이야기라도 할래? 아, 우린 그냥 재료를 전달해주러 온 거야. 그 뭐였더라? 마술 주머니 맞지? 딱 보면 알아. 이미 여러 번 주문을 받아봤거든. 아니, 괜찮아. 이미 상당한 돈을 지불해둔 상태야. 마술 주머니를 만드는 이유를 듣고 나서 값을 깎아주려고 했는데 장사도 쉬운 일이 아니라며 극구 제값을 치르겠다 하더라고. 돈도 많고 친절하기까지 하다니까. 리니네 집은 부자였구나. 글쎄, 폰타인에서 마술사는 돈을 잘 버는 걸까나? 그나저나, 이게 공방에서 물건을 만들 때 쓰는 기계야? 엄청 대단해 보여! 기계가 있는데 굳이 손으로 만들 이유는 없지. 최첨단 기술이 있는데도 쓰지 않는 건 낭비라고. 그리고 낭비는 범죄나 마찬가지지. 그럼 이렇게 거대한 기계는 뭐로 움직이는 거야? 그건... 외부인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에너지 체계를 설명하려면 조금 복잡해서... 간단히 말해, 성안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판결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야. 심판을 통해 생성되는 에너지지. 뭐? 심판으로 에너지가 생성된다고? 대체 무슨 원리야? 나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법정에서 심판을 할 때 계시 판결 장치가 정의를 향한 사람들의 신앙을 모은 다음 폰타인 전역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변환하는 걸 거야. 계시 판결 장치는 신이 창조해낸 심판 장치라고 들었는데 그런 추가 기능까지 있었어? 하지만 역시 이해가 잘 안 돼. 신앙처럼 모호한 걸 기계가 어떻게 에너지로 변환한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물의 신은 그 장치를 이용해서 신앙에서 생겨난 힘을 폰타인 전역에 공급하는 에너지로 바꾼다는 말이지? 너희가 말한 그런 개념은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판결 에너지 말고 푸뉴무시아 에너지라고 불리는 것도 있어. 일단 신의 힘에 의해 생성되는 에너지는 아니야. 근데 너무 불안정해서 아직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또 소다나 떨고 있나, 초인장? 나도 좀 껴주지 그래. 당신들 또 뭐 하러 온 거죠? 가브리엘을 상회해서 빌린 돈은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했잖아요. 왜 또 와서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놓고 말을 돼서 야반도주를 할지 어쩔지 누가 알아. 오늘 최소 50%, 아니 70%는 받아가야겠어. 이봐요! 공방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가 보네. 재료는 넘겨줬고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니 조용히 빠져나가자. 이봐 친구들, 남의 빚 독촉하러 다니기 전에 자기들 장부부터 청산하는 게 맞지 않나? 당신네 카브리엘의 상회가 우리 북극은행의 건수를 채가는 건 그렇다 쳐. 그런데 감히 북극은행에 부실 채권까지 넘기다니. 난 우선 우리 돈부터 받아야겠는데. 북극은행 사람인가? 돈은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했잖아. 왜 또 와서 물고 늘어지는 거야? 뭐라? 이거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폰타인에서 마주치다니. 이거 참 신기하네. 우리도 널 여기에서 만날 줄은 몰랐거든. 스네즈나야 해서 잘 지내고 있을 것이지 무슨 일로 폰타인까지 왔대? 말하자면 긴데 폰타인에 온 지는 조금 됐어. 꽤 지루한 날들이었지. 너희들을 만난 건 분명 하늘의 뜻일 거야. 옛 친구를 만났는데 그게 가는 곳마다 싸움을 몰고 다니는 너희라니. 어떤 의미로든 앞으로 재밌어지겠어. 우리한텐 별로 달갑지 않은 얘기거든. 여행이라면 평화롭고 순조로워야지. 안 그래, 여행자? 이봐, 거북극은행 양반! 뭐 잊은 거 없어? 방해하지 마. 여행자랑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고. 너희는 일단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 자식이 갑자기 나타나서 빚 갚으라고 독촉하다니. 이젠 얘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오냐, 그 빚 지금 당장 갚아주마. 방해 말라고 했을 텐데. 아 참, 여행자, 지난번에 토니아랑 테우세르를 데리고 얼음 낚시를 갔는데 글쎄 테우세르가 이 건방진 얘들아, 처리해라! 하, 이야기 좀 하겠다는데 참. 좋아,
북극은행 쪽에서는 고객을 거칠게 대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그쪽이 먼저 시작했으니 이건 정당방이야. 너희들 나중에 증언해줘야 된다. 어차피 너라면 순식간에 끝낼 수 있잖아. 허점을 놓치지 마. 너 대체 뭐 하는 놈이야? 강해도 너무 강하잖아. 설마 넌 스네즈나야 북극은행에? 이제 와서 눈치채 봐야 의미 없다고. 넌 그냥 북극은행은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것만 알면 돼. 벤텀이다! 하, 진짜 이상하네. 모르겠어. 공격하려던 순간 물 원소의 힘이 내 통제를 벗어난 것 같았어. 신의 눈에 문제가 생긴 건가? 그런 일이 가능해? 신의 눈이 통제를 벗어나다니, 그런 건 처음 들어봐. 뭐 상관없어. 신의 눈이 가진 원소의 힘에 너무 의존하면 예리함을 잃게 되니까. 게다가 나한텐 사안도 있고. 그래서 폰타인은 무슨 일인데 정말 북극은행일 때문에 온 거야? 그건 사실 요즘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말이야. 왜? 그게 뭐야? 너도 기분이 꿀꿀할 때가 있어?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걸지도 모르지. 얼마 전부터 내 몸 안에서 어떤 힘이 요동치는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을 때도 있고. 신의 눈에 문제가 생긴 것도 그 힘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이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14살 때 정체불명의 심연에 빠진 적이 있거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술은 다 그때 배운 거야. 날 가르쳐준 스승님은 스커크라는 사람이었지. 참 과묵하고 신비로운 사람이었어.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전투 기술을 전수할 때면 굉장히 엄격했고 한 번은 왜 나를 제자로 받아들였는지 물었더니 스승님은 이렇게 답했어. 내가 그것을 깨웠고 내 몸에 그것의 흔적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 전투 기술들을 쓸 날이 올 거라고 말이야. 그거라는 게 대체 뭔데? 뭘 깨운 거야? 스승님도 뭐라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아마 처음 심연에 빠졌을 때 꾸었던 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꿈속에서 난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깊은 곳에 있었고 내 앞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커다란 고래가 있었어. 고래? 그러고 보니 전에 우리랑 싸울 때 큰 고래가 튀어오르는 기술을 썼었지. 혹시 그게 그거야? 그건 내가 원소의 힘으로 만든 추상적인 형태의 고래일 뿐이야. 그 꿈을 꾼 후로부터 꿈속에서 본 그 광경이 계속 내 가슴속에 각인되어 있었거든. 그렇다고 그걸 자기 기술에 넣다니 진짜 악취미네. 그냥 스승님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아? 답을 알지도 모르잖아. 말은 쉽지. 나도 그때 이후로 줄곧 스커크 스승님과 그 시면을 찾아다니고 있었어.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 내가 기억하는 그 시면이 있던 곳에도 아무 흔적조차 없었고.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맞아. 이제는 단서도 전부 사라졌지만 어쩔 수 없지. 뜻밖의 만남은 원래 이렇게 모호한 거니까. 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난 갑자기 약속이 떠올라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고. 또 북극은행 일이야? 아니, 개인적인 일이야. 요즘엔 심심할 때마다 폰타인의 정식 결투 대리인과 한 번씩 붙어보고 있거든. 결투 대리인? 그것도 일종의 직업이야? 폰타인에선 용의자가 법정으로 가기 전에 명예를 지킬 기회가 주어지는데 정식으로 인정받은 결투 대리인과 결투를 치르는 거지. 결투 대리인은 나라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예가 강한 자들 중에서 선발하는 데다 그 결투는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그 행위는 목숨을 걸고 명예를 지키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져. 이기면 심판을 면제받고 지면 순순히 법정으로 끌려가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결투 중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폰타인의 사형이 있다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진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거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결투를 신청하는 사람은 없지. 괜히 목숨 건 도박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정말 그런 식으로 심판을 면한 사람이 많을까? 글쎄, 거의 없는 것 같기는 해. 아마 국민 개인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치기 위해서 그런 규칙을 만든 것뿐이겠지. 무엇보다 결투 대리인은 하나같이 만만찮은 녀석들 뿐이거든. 그래서 폰타인에 오자마자 녀석들과 싸워보고 싶었어. 오늘 만나게 될 클로린드 씨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고 해. 한참 전부터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 판 붙어준다고 했다고. 나 참. 근데 클로린드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였더라. 아 참, 이건 일단 너희한테 맡겨둘게. 방금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면 결투를 망칠 것 같아서 말이야.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잠깐 맡겨두는 것뿐인데 뭐, 나중에 시간 날 때 찾으러 올게. 속셈이 뻔히 보이네. 그냥 우리랑 또 만날 핑계를 만드는 거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럼 안녕, 또 보자고. 타르탈리안 녀석, 기분이 안 좋네 어쩌네 하더니 결국 평소랑 똑같잖아. 이제 당분간 다른 일은 없는 거지? 리니의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신하나 제대로 돌아보자. 우와, 그런 거였구나. 설마 존재감 없던 기자가 범인일 줄이야. 아차, 미안. 너무 놀라서 그만. 근데 여기 추리소설 진짜 재밌다. 폰타인의 추리소설과 야의 출판사의 라이트노벨은 스타일이 엄청 다르네. 각자 장점이 있지만 난 여기 소설이 좀 더 참신한 것 같아. 미스터리가 밝혀질 땐 정말 흥미진진하다니까. 특히 방금 그 책, 너도 나중에 읽어봐. 미안. 다음부턴 조심할게. 이제 슬슬 리니의 공연을 보러 오페라 하우스로 가야 하지 않나? 시간도 다 된 것 같은데 얼른 출발하자. 오페라 하우스는 에리니에스 섬에 있다고 했지? 레일버트를 타는 게 좋겠어. 나비아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엘파니입니다. 레일버트가 출발하니 머리나 손등을 밖으로 내밀지 말아주세요. 운영 측은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팀버드도 구매해보세요. 저는 잘 안 읽지만요. 이번 여정의 목적지는 에리니에스 섬이고 가볼 만한 곳은 루키나 분수와 에피클레스 오페라하우스가 있네요. 왼쪽을 보면 유명한 폰타인 과학원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실험사고 때문에 새로운 풍경이 탄생하다니 인간의 지혜는 정말 감탄스럽네요. 자, 곧 역에 도착합니다.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승객분이 두고 내린 물건은 분실물 보관소에 가져다주지만 문서 기록을 남기는 건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저희 멜리진의 손은 펜을 잡기 불편하니까요. 내릴 때 조심하세요. 이번 여정의 해설을 맡을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피클레스 오페라 하우스라, 정말 웅장한 곳이네. 이런 데서 공연한다니. 린이랑 리넷이 그렇게 기대하던 것도 이해가 돼. 어라? 저기 분수대 쪽에 사람들이 모여있어. 신이시여, 부디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너무 많은 건 바라지 마. 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평안한 일생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해. 우리 둘의 아이가 똑똑하지 않을 리 없잖아. 폰타인의 풍습 같은 건가? 부부들이 많네. 다시. 왜 그래? 다시. 아니, 무슨 소리라도 들은 거야? 이곳은 루키나 본스야. 폰타인의 모든 물길이 모이는 곳이지. 폰타인의 신혼부부들은 여기서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빌고는 해. 너 대체 언제 온 거야? 오빠가 나더러 분수 광장으로 마중 나가라고 했잖아. 기억 안 나? 기억은 하지만. 무슨 말이야? 여긴 사람이 많잖아. 으이, 무섭게 왜 그래? 이
이런 대낮에 설마 그런 이상한 일이... 그렇구나. 나한테 네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보가 있기는 해. 그건 환청이 아니라 물 원소 감지력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 거야. 우리 가족 중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있었거든. 물 원소 감지력?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랑 원소의 힘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넌 어떨 때 눈물을 흘려? 응?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해? 그냥 대답해줘. 진짜로 슬플 때? 아니면 너무 기쁠 때나 엄청 무서울 때? 그럼 이해할 수 있겠네. 눈물에는 강렬한 감정이 담겨있어. 방금 말했듯이 루키나 분수는 폰타인의 모든 물길이 모이는 곳이야. 대지에 떨어진 눈물도 여기로 모이게 됐지. 그 목소리는 누군가의 눈물에 담긴 강렬한 감정에서 흘러나온 걸지도 몰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 그 사람보다는 우리 오빠를 걱정해야 할 것 같은데. 만사 태평해 보여도 공연 전에는 엄청 긴장하거든. 너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눠주면 오빠도 긴장을 풀 수 있을 거야. 아, 그것도 그렇네. 얼른 미니를 만나러 들어가 보자. 약속을 잊지 않았구나. 여행자랑 페이몬, 와줘서 정말 고마워. 당연하지. 네 공연을 놓칠 리가 없잖아. 엄청 기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일찍 온 걸 보니 정말인 것 같네. 아직 관객들이 입장하기 전이니까 내가 가장 좋은 자리를 잡아줄게. 티켓을 가져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줘. 오페라 하우스는 지정 좌석제라 사전에 등록해야 하거든. 자, 등록은 됐으니까 티켓만 챙기면 돼. 제일 앞줄인가 본데? 고마워, 리니.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뭘. 저기, 리니 씨! 잠깐 좀 와주세요! 알겠어요. 무대 소품 설치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 조수인 코엘 씨가 불러서 잠깐 다녀올게. 응, 우리 먼저 좌석으로 가 있을게. 어서 가봐. 좌석 번호를 보니 여기인 것 같은데. 일단 앉을까? 저기 여행자, 옆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게 좋으려나? 아무도 없는데 옆에 앉으니까 엄청 어색해. 너 이 녀석, 그럴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두 분이 불편하신 줄은 미처 몰랐군요. 제 불찰입니다. 필요하시면 이야기를 나눠도 좋아요. 전 괜찮습니다. 다 들은 거야? 귀가 굉장히 밝구나. 분명 작게 말했는데. 아니다! 속닥거리는 건 예의가 아니지. 그럼 같이 얘기하자. 무슨 말을 해야 할까나. 그래! 너도 엄청 일찍 온 데다 맨 앞줄에 앉아있네! 혹시 너도 리니의 친구야? 친구라... 리니 씨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죠. 그럼 아닌가 보네. 분위기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어! 참! 아직 자기소개를 안 했구나! 안녕! 난 페이몬이고 이쪽은 여행자야. 폰타인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분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법에 맞게 제 소개도 해야겠군요. 저는... 누비에트 씨! 제 공연을 보러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 리니 씨. 이렇게 공연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누비에트라고? 설마... 에? 방금 전까지 이야기하고 있던데 누비에트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분은 우리 폰타인의 최고 심판관이셔. 봐, 저기는 항상 르비에트 씨 자리였어. 폰타인의 공정함을 상징하는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 미안, 방금 전에는 실례했어.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신경 쓰지 마세요.
모두 저마다의 위치가 있듯이 저는 최고 심판관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일 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내키지는 않지만 일단 두 분께도 알려드리자면 저기 저 녀석 귀빈석에서 아까부터 저 자세로 있었습니다. 두 분의 눈에 처음 띄었을 때 가장 멋져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얼른 눈치채주지 않으면 실망할지도 모르겠군요. 으에, 물의 신 푸리나잖아. 엄청 우쭐대는 표정이네. 네가 다 말해줬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나 봐. 네, 이제 됐습니다. 그럼 더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린 공연이나 보죠. 폰타인의 물의 신과 최고 심판관은 이런 관계인가? 자, 다들 조금만 더 앉아계세요. 이쪽 준비는 거의 끝났으니까 관객들이 들어오면 공연이 시작될 겁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 마술 공연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라 너무 기대돼! 미안, 조용히 할게. 에피클레스 오페라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공연을 맡은 리니입니다. 이쪽은 제 여동생이자 저의 가장 중요한 조수, 리넷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가워요. 잠이 덜 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긴장한 상태랍니다. 글쎄요. 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마술을 부리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군요. 오늘 무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소의 힘과 무관하다는 것, 여기서 약속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리넷 또한 신의 눈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신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겠네요. 알 것 같다. 마술과 마법의 차이라는 거지? 자, 다들 기다리느라 지치셨을 테니 바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약간의 준비를 위해 리넷은 잠시 자리를 비울 거예요.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곧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등장해 모두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을 테니까요. 아차차,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눈 깜빡일 타이밍을 잘 선택하세요. 마술사의 비장의 무기는 유에서 무를, 무에서 유를 만들며 수만 가지 변화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자, 어? 하지만 요새는 다들 이런 전통적인 마술에 질릴대로 질린 상태죠. 그럼 제 마술이 특별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앞에서 수조 안에 있는 제 동생을 사라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을 거품으로 만든 다음 수조 밖으로 내보내면 되니까요. 이런, 그래서 소품을 잘 점검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뚜껑이 닫히면 공기조차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초보자였다면 지금쯤 허둥지둥 됐겠죠? 다행히 저는 좀 달라서요. 오늘 여러분께 진정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넷!
거기 있어? 너무 멀리 가진 마. 마력이 다 떨어지면 큰일이니까. 어? 나 여기 있어. 안으로 뛰어들지 않았나? 어떻게 사라졌다가 갑자기 또 나온 거지? 우리가 쉽게 알아챌 정도였다면 기술을 더 갈고 닦아야겠죠. 마술을 감상할 땐 기술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 펼쳐지는 마술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야. 리넷이 나타났을 땐 정말 깜짝 놀랐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공연은 만족스러우셨나요? 하지만 신비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더욱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동과 소멸의 마술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답니다. 수조 마술에 허점이 없어 보이는 건 결국 리넷이 제 조수여서 그런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충분히 사전 준비를 해둘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마술에는 행운의 참가자 한 분이 필요합니다. 자, 스태프 여러분, 마력으로 가득한 상자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는 총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곳에, 하나는 관객석 중앙의 통로에 있죠. 똑똑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요. 다음 순서는 바로 바꿔치기 마술입니다. 행운의 참가자는 저와 함께 각자 상자 안에 들어가서 1분 뒤에 서로 반대편 상자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모두 상자에서 눈을 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속임수도 쓸 수 없도록 말이에요. 우와,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지? 리니는 정말 마법을 쓸 수 있는 거 아닐까? 행운의 참가자는 이 추첨기로 선정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무작위이며 행운의 참가자가 누가 될지는 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어디 보자. 어? 일곱 번째 줄에 3번 관객이군요. 신비로운 1분을 경험하시게 된 걸 축하드립니다. 스태프분께서는 행운의 참가자를 마술 상자 옆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상자가 좀 작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긴장 푸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했답니다. 안에선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마술이 중단되면 어디로 보내질지 저도 모르거든요. 어쩌면 메로피드 요새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상자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카운트다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60, 59, 58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조금 빠르거나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두운 상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여러분께서 목소리로 시간을 알려주셔야 하거든요. 아참, 장난치시기 없기에요. 30초 만에 60을 세워버리시면 곤란하다고요. 저렇게 말하니까 빨리 세고 싶네. 이런. 여러분 표정을 보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럼 연습부터 해볼까요? 60, 59, 58. 자, 따라해보세요. 60, 59, 58. 네, 바로 그 속도예요. 계속 유지해주세요. 그럼 카운트다운이 끝난 뒤에 반대편 상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54, 53, 52. 누비에트, 너는 왜 같이 안 세? 전 속으로 세겠습니다. 소리는 이미 충분히 크니까요. 제 신분과 성격 때문에 그러는 거니 전 신경 쓰지 말고 공연에 집중해주세요. 알겠어. 표정이 너무 엄숙해서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건가 싶었거든. 40! 39! 38! 리니씨, 들리세요? 준비되셨나요? 잠시만요. 아직 마력의 방향을 확인 중이라. 혹시라도 관객석 위쪽 같은 이상한 곳으로 전송돼서 떨어지면 공연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말은 저렇게 해도 전혀 긴장하지 않은 것 같아. 어라? 무슨 소리지? 너도 들었어? 나도 모르지. 에이, 됐어!
어차피 사람들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25! 24! 23! 어떻게 된 거죠, 리니 씨? 아직 상자에 계신 것 같은데요? 실수로 장수를 떨어뜨려서 다시 붙이고 싶은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공연이 더 중요하니까 장식은 내버려 두세요. 그럴 순 없죠. 제 공연에는 한치의 오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아직 20초나 남았으니 걱정 마세요. 19, 18, 17. 이런 돌발 상황이 참 많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괜찮습니다. 하나씩 세는 게 좀 피곤하긴 하죠. 10초 정도면 충분해요. 10! 대충 준비가 끝났네요. 에휴, 두 사람의 위치를 바꾸는 건 정말 어렵다니까요. 저처럼 숙련된 마술사도 한 번에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답니다. 잠깐! 저 혹시 뒤쪽에 있나요? 안쪽은 똑같이 생겨서 구분이 안 되네요. 뭐라? 또 실패한 건가? 어디 다시 한 번? 7! 아, 여러분! 잠시만요! 5! 4! 짠! 망했다! 이번 끝고요! 1! 2!